자, 본문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적인 글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 오신이로다. 아버지께서 내 몸을 낳으셨고 어머니께서 내 몸을 기르셨도다. 복이 회화하시고 유이 부하로다. 배로서 나를 품으시고 젖으로서 나를 먹이셨도다. 이의 오나 하시고 이식 포화로다.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으로서 나를 배불리셨도다. 응고여천 하시고 덕후사지로다. 은혜가 높기는 하늘과 같고 덕이 두텁기는 땅과 같도다. 위인자자 갈불이효리요. 사람의 자식이 된 자요. 어찌 효도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욕보 시몬인데 호천망극이로다.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나 하늘처럼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부모 호화으시던 유이조진이라.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예 하고 대답을 하고서 달려갈 것이니라. 부모 지명을 물령물태하라. 부모님의 명령은 거스르지도 말고 게을리하지도 말라. 부모 와명이시던 부수청지인이라. 부모님께서 누워서 명하시거든 머리를 구부리고서 이것을 들을지니라. 좌명계청하고 인명이청이니라. 앉아서 명하시거든 무릎을 꿇어 안고서 들을 것이고 서서 명하시거든 서서 들을지니라. 부모 출입하시던 매필기립이니라. 부모님께서 나라고 들어오실 때에는 매양 반드시 일어설지니라. 헌물 부모에는 괴이 진지니라.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에는 꿇어 안고서 이것을 드릴지니라.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알이니라. 나감에 반드시 이것을 알리고 또는 청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절을 하고 배일지니라. 출불역방하고 유필유방이니라. 나감에 방소를 바꾸지 아니하고 놀매 반드시 방소가 있어야 한다. 약고서적하고 불복동항이니라.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고 알리고서 동쪽으로 돌아오지 말라. 평생일기라도 기재여산이로다. 평생에 한 번을 속이더라도 그제는 상과 같다. 음식 수확이라도 여지 필식이니라. 음식이 비록 나쁘더라도 이것을 주시면 반드시 먹는다. 음식 친전에는 물출기성하라. 음식 어버이 앞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그릇 소리를 내지 말라. 의복이 수확이라도 여지 필착이니라. 의복이 비록 나쁘더라도 이것을 주시면 반드시 입는다. 의복 대해를 물실물렬하라. 옷과 허리띠와 가죽신은 잃어버리지 말 것이며 찢지도 말아라. 시자 친척에는 물로 책임하고 어버이 곁에서 앉아서 모실 때에는 다른 사람을 성내서 꾸짖지 말라. 물려인투하라. 부모 우지시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움을 하지 말라. 부모님께서 이것을 근심하느니라. 시자 친전에는 물거 물라하라. 어버이 앞에서 모시고 앉을 때에는 걸터 앉지도 말고 누워 있지도 말라. 쓸전 물자 하고 친면 무랑하라. 무릎 앞에 앉지 말며
어버이 얼굴을 똑바로 빤히 쳐다보지 말라. 부모 유가 으시든 간이 불력이니라. 부모님께서 허물이 있으시면 간하되 거스르지 아니한다. 간약 불립이어든 열즉 복간이니라. 만약에 간하되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기뻐한 뒤에 다시 간할지니라. 부모애지 희이 물망하라. 부모님께서 이것을 사랑하시면 기뻐하고서 잊지 말라. 부모 오지 구이 무언이라. 부모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거든 두려워하고서 원망하지 말, 원망하지 않는다. 심필성기하고 모수 후침이니라. 새벽에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날이 저물면 모름지기 뒤에 잘 것이니라. 심필성우하고 혼필정욕이니라. 새벽에는 반드시 안후를 살피고 날이 저물면 반드시 이부자리를 정할지니라. 사친지요는 양지양체니라. 어버이 성김을 효도를 지극히 하라. 뜻을 봉양하고 몸을 봉양할지니라. 부모 진열을 불가부지이니라. 부모님의 나이는 알지 아니하면 옳지 않다. 대안불식거든 사득양찬하라. 밥상을 대하고 먹지 아니하면 좋은 반찬을 얻을 것을 생각하라. 부모 유병 어시든 우이 모려니라. 부모님이 병이 있으시면 근심을 하고서 병 고칠 것을 꾀하라. 설리구수는 맹종지어효. 눈 속에서 축순을 구함은 맹종의 효도이다. 고빙등리는 왕상지연이라. 얼음을 두드려서 잉어를 얻으면 왕상의 효도니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신체와 털옷과 피부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불감회상이 효지시아니라. 감히 헐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니라. 입신행도하고 양명후세하여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 이현 부모가 효지 종료니라. 이로써 부모님이 나타나게 되니 이것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원시 효자는 위인 지본이니라. 원래 이 효라는 것은 인을 하는 근본이니라. 사친 여차하면 가위 인자니라. 어버이 성김을 이와 같이 하면 가히 사람의 자식이라 이룰 수 있느니라. 포식난이 하고 일거무교면 배불리 밥을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으며 편안히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즉근금수일세 성인우지시니라. 곧 짐수, 금수에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성인이 이것을 근심하느니라. 시습 문자 얻은 자획 해장하라. 처음으로 문자를 익힐 때에는 글자의 획을 바르고 곱게 서라. 서계 서연은 자정 기면하라. 서계 책상과 벼루는 그 바닥을 바르게 해야 한다. 지필 연묵은 문방 사운이라. 종이와 북과 벼루와 먹은 글방의 내 보신이라. 주경야독하고 형설성공이니라.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 책을 읽는 것은 반딧불과 눈빛으로 공을 이루느니라. 과량이송하시면 물라독서하라.
양식을 싸서 보내면 글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차인 전적은 물회피란이라. 다른 사람의 전적, 책을 빌려왔으면 헐지 말고 반드시 완전하게 하라. 정기의이나 불모기리하며 그 오름을 바르게 할 뿐 그 이익을 꾀하지 아니한다. 명기도이나 불계기공이니라. 그 도를 밝게 할 뿐 그 공을 세마지는 않는다. 군이 신강하고 부의 자강하고 임금은 신하의 벼리가 되고 아비는 자식의 벼리가 되고 부의 부강하며 시위 상강이니라. 지아비는 아내의 벼리가 되며 이것을 일러 상강이라 한다. 부자 유친하고 군신 유의하고 아비와 자식은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부부 유별하고 장녀 유서하고 지아비와 아내는 서로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는 차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부모 유신 하나니 시위 오륜이니라. 법과 법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니 이것을 일러 오륜이라 한다. 예의 염치 하나니 시위 사유이니라. 예와 의와 염과 치는 이것을 일러 네 가지 별이라 한다. 청계 어자하고 지벽 어축하고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리고 인생 어인 하나니 시위 태곤이라. 사람은 인시에 태어나니 이것을 일러 태고라 한다. 원형 이정은 천도지상이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늘의 도에 떳떳함이니라. 인이 예지는 인성지강이니라. 인과 의와 예와 지는 사람 성품의 별이가 되느니라. 상강 오류는 유사교지이시니라. 상강과 오류는 오직 스승께서 이것을 가르침이라. 불교 불명하니 부지하행이리요. 가르치지 아니하면 밟지 아니하니 알지 아니하면 어찌 행하리요. 능화 능시는 유사 도제신이라. 능이 화할 줄 알고 능이 믿어오면 오직 스승께서 이것을 인도할 것이니라. 기은 기덕이 영여 천지신이라. 그 은혜와 그 덕이 또한 하늘 땅과 같음이라. 욕효 부모인데 하불 경사리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자 할진대 어찌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리요. 사사 여친하여 필공필경하라.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와 같이 하여 반드시 공손하고 반드시 공경하라. 형제 자매는 동기이생이니라. 형제와 자매는 한 기운으로 태어났음이라. 본생일기하고 수호수일혈이니라. 본래 한 기운을 받고 태어나고 본디 한 피를 받았음이라. 비지 어목하면 일근이지요. 이것을 나무에 비교를 하면 한 뿌리에 가지가 다름이요. 비지 오수하면 동원 이륜이라. 이것을 물에 비유를 하면 같은 근원의 흐름이 다름이니라. 형류 과실이면 화기 이간이니라. 형에게 허물과 실수가 있으면 화한 기운으로서 간할지니라. 재유 가오면 이성 이훈이니라. 아우에게 허물과 그릇됨이 있으면
화한 소리로서 가르칠지니라. 부의 모자하고 형우 제공하라. 아비는 의로워야 하고 어비는 사랑스럽고 자비로워야 한다. 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손해야 할지니라. 애칭 경형은 양기양능이니라.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면 타고난 암이요 타고난 능력이니라. 일립지곡이라도 필분이식이니라. 한 알의 나닷이라도 반드시 나누어 먹는다. 일루지이라도 필분이이니라. 한 오라기에 누더기 옷이라도 반드시 나누어 입는다. 재무 음식이면 형필여지니라. 아우에게 음식이 없으면 형은 반드시 이것을 줄지니라. 형무 의복이면 재필헌지니라. 형에게 의복이 없으면 아우는 반드시 옷을 드릴지니라. 인지처세에 불가무니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임무체구면 역함불이니라. 사람에게 꾸짖어주는 벗이 없다면 불의에 빠지기 쉬우느니라. 태구교지이면 유소보액이니라. 벗을 가려서 이에 사귀면 반드시 보태고 더하는 바가 있느니라. 우기정인하면 아역자정이니라. 그 바른 사람을 보타게 되면 나 또한 스스로 발라지느니라. 근묵자흑하고 근주자적이니라.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느니라. 봉생마중하면 부불자적이니라. 삼 마 가운데 쑥이 자라면 돕지 아니해도 스스로 꼬다지느니라. 지심이교하고 물려명교하라. 마음을 알아서 사겨야 하고 명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문해우하고 이우보인이라. 글로서 벗을 모으고 인으로 도와서 벗으로서 인을 도울지니라. 남유사덕하니 신원서판이니라. 남자에게 네 가지 덕이 있으니 풍채와 언행 말솜씨와 글씨와 판단력이니라. 여유사예하니 덕용 언공이니라. 여자에게 네 가지 기림이 있으니 큰 마음씨와 얼굴 맵씨와 그 다음에 말솜씨와 솜씨이니라. 부도화의하고 부덕유순이니라. 남편의 돈은 화하고 의로워야 되고 아내의 덕은 유순해야 하느니라. 부창부수하니 가도성이니라. 지아비가 부르고 아내가 따르니 집안의 도가 이루어짐이라. 내외유별하고 부부유운이니라. 안과 바깥이 서로 분별이 있어야 하고 부부는 서로 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 무별무의는 금수지도일이니라. 분별이 없고 의로움이 없으면 금수가 할 짓이니라. 부부지도는 만복지원이니라. 부부의 도리는 만복의 근원이니라. 부부상경은 극결위범이니라. 부부가 서로 공경하면 극결이라는 사람이 모범이 된다. 신사친진이 감불경려와 몸은 어버이의 가지와 같으니 감히 공경하지 아니하리요. 앙이성모하고 경이현범이니라. 성인의 법으로서 우러르고 현인의 법으로서 우러를 지니라.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고 예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라.
비례물론하고 비례물동하라.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오불가장이며 욕불가종이니라. 거만함은 가히 기르지 아니할 것이며 욕심은 가히 쫓지 아니할 것이다. 지불가만이며 낙불가극이니라. 뜻은 가히 자만하지 아니할 것이며 즐거움은 가히 다 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함불감습하고 섬을건상하라. 춥다고 감히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고 덥다고 치마를 걷지 말라. 의관숙정하고 용모단장하라. 옷과 갓은 엄숙히 가지런히 챙기고 용모는 단정하고 장중하게 할지니라. 상덕고지하고 연락중응하라. 떳떳한 큰 덕은 굳게 가지고 그러하다고 하는 허락은 신중하게 응할지니라. 거처필공하고 음식신절하라.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공손히 해야 하고 음식은 삼가 절제해야 하느니라. 물림문중하고 물자방중하고 문 가운데 서지 말며 방 한가운데 앉지 말라. 행물만보하고 좌물의신하라. 다님에 거만하게 걷지 말며 앉음에 몸을 기대지 말라. 출렁고행하고 작사모신이라. 나감에 말을 내매 행할 것을 돌아다 보고 일을 지음에 처음을 꾀할지니라. 엄필충신하고 행필정직하라.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게 할 것이며 행실은 반드시 바르고 곱게 하라. 구물 잡담하고 숨을 잡히니라. 입으로는 잡담을 하지 말며 손으로는 쓸데없는 희롱거리를 하지 말라. 출입문호에는 개폐필공하라. 문을 들고 날 때에는 열고 닫는 것을 반드시 공손히 하라. 언행상이면 욕극우선이니라. 말과 행실이 서로 다르면 욕됨이 조상에게 미칠 것이니라. 지과 필개하고 견선종지이니라.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하고 선을 보면 이것을 쫓을지니라. 조경필중하고 수용필공하고 발모습은 장중해야 하고 손의 모습은 공손해야 한다. 목용필단하고 구용필지하고 눈의 모습은 단정해야 하고 입의 모습은 그쳐야 한다. 성용필정하고 기용필숙하고 소리의 모습은 반드시 고요해야 하고 귀의 모습은 반드시 엄숙해야 할지니라. 색용필장하고 두용필직하고 얼굴 낯빛은 반드시 장중히 할 것이며 머리 모양은 반드시 곱게 하라. 입용필덕하며 시위구용이니라. 서 있는 모습은 반드시 덕이 있게 하라. 이것을 일러 아홉 가지 맵시 모양이라 한다. 시사필명하고 청사필총하고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반드시 귀밝게 들을 것을 생각한다. 색사필론하고 모사필공하고 얼굴 낯빛은 반드시 따뜻하고 온화하게 할 것이며 모양은 반드시 공손할 것을 생각하라. 언사필충하고 사사필경하고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은 반드시 공경할 것을 생각하라. 분사필란하고 의사필문하고 성냄에 반드시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고 의심이 날 때는 반드시 물을 것을 생각한다. 견득사이 하나니
시위구산이라. 이득을 보면 이것이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일러 아홉 가지 생각할 바라고 한다. 적선지가에는 필요여경이요. 착한 일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을 것이고 적악지가에는 필요여항이니라. 나쁜 일을 쌓는, 악한 짓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을 것이니라. 종신양반이라도 불실일단이요. 몸을 다하도록 밭두둑을 양반하더라도 사양하더라도 잃는 것은 일당부가 아니 될 것이고 종신양로라도 불황백보니라. 몸을 다하도록 길을 양보하더라도 백보를 양보하지 아니한다. 덕업상권하고 과실상교하고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허물과 실수는 서로 규제할지니라. 예속상교하고 환난상율이니라. 예절과 풍속으로서 서로 사귀고 어려움과 근심에는 서로 구휼할 것이니라. 빈궁 환난에는 친척 상권이라. 가난과 궁한과 근심과 어려움에는 친척끼리 서로 도울 것이니라. 혼인 사상에는 인보 상전이라. 혼인과 장사를 지낼 때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수신재가는 치국 지본이니라. 몸을 닦고 집을 가지런히 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니라. 산농공상은 시월삼이니라. 선비와 농업과 공업과 상사는 이것을 일러 사민이라 한다. 황과 고덕은 시위사공이니라. 호라비와 과부와 고아와 나이 드신 늙은이는 이것을 일러 네 가지 궁합이라 한다. 발정시인하되 선시사자니라. 정사를 폈어 인을 베풀되 먼저 이 사자에게 베풀 것이니라. 거필택린하고 취필유덕이니라.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웃을 가려야 하고 나아가면은 덕이 있는 이에게로 가야 한다. 십실지읍이면 필요충신이니라. 열 집이 사는 마을이라도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이가 있을 것이요. 진기위충하고 이실위신이니라. 몸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면 성실로서 믿음을 이룰 것이니라. 인불충신하면 하위인홀이요. 사람이 충성스럽고 믿음직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이라 이르겠는가. 행자병인은 극천망추니라. 행여 이 잡은 떳떳한 것이 하늘이 닿도록 떨어짐이 없다. 원집 구문하야 서각래엔이라. 이에 옛 들은 것을 모아 다가오는 후손에게 거의 깨닫게 하노니 차차 소자 경수차사하라. 탄식하는 소리 차차 어린아들아 이 글을 공경히 받으라. 비야엄모니라. 성유지모신이라. 내 말이 늙은이의 헛된 말이 아니니라. 오직 성현의 가르침이니라. 예, 이상으로서 본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사자 소학과 관련된 문법을 소개하고서 사자 소학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